자, 87의 모멘트 분배법입니다. 분배법. 자, 강비 분배율. 자, 강비는 KAB 2.0, 4.0, 2.0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DF. 자, 봅시다. DF AB는 1 대 분의 2 분의 2는 0. 그리고 DFBA는 4 플러스 2분의 2는 3분의 1. DFBC는 4 플러스 2분의 4, 3분의 2. DFDC는 무한대 플러스 2분의 2는 0. DFCD는 4 플러스 2분의 2, 3분의 1. DFCB는 4 플러스 2분의 4, 3분의 2.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분배율입니다. 이게 분배율이고요. 그리고 하중 항입니다. 자, C, B, C는 마이너스 C, C, B는 마이너스 C분의 WL 제곱. 이거는 공식입니다. 마이너스 C분의 W3 곱하기 18m의 제곱은 마이너스 16kN m.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분배를 하겠습니다. 모멘트 분배. 분배. 자, B가 있고요. 이 강비는 2입니다. 그 다음에 A 부재가 있고, 이 강비는 4가 되고요. 여기는 CB가 있고, 강비가 2, 그 다음에 D 부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M, E, M 부재, 자, B, A, B, C가 있으면 여기는 부재 C, B, A, B가 있습니다. A 부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재가 있고, 여기는 DC가 있습니다. 자, DF. DF. 자, BA는 얼마? 3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BC는 3분의 2. CB는 3분의 2. AB는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DF, AB는, BD입니다. BD. CB, BD. 씨는 CB, CD, CD. 씨고, CD. AB는 0, DC도 0. 그 다음에 FEM은 0,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하중항이죠? BC, 그리고 CB도 마이너스 16이니까 16, 0. 여기는 16,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FEM은 0, 0.
그다음에 DM1은 5.33 10.67 마이너스 10.67 마이너스 5.33 DM1은 0, 0. CM1은 0, 마이너스 5.33. 이거는 5.33이 되겠죠. 5.330. CM1은 2.67. 마이너스 2.67. 디엠2는 1.78, 3.55. 그러면 마이너스 3.55, 마이너스 1.78. 디엠2는 0, 0. 따라서 시그마는 7.11 마이너스 7.11 똑같이 7.11 마이너스 7.11 여기 CM2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CM2는 0.89 마이너스 0.89 시그마는 3.56 마이너스 3.56 사실 이 모멘트 분배법에 대해서 자 강비 분배율이 나왔고 하중앙 시멘트 모멘트 분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힘 모멘트 도자첫 번째 자유 물체도입니다. 에이, 비. 그리고 에이, 비, 씨 있으면 VA가 생길 것이고, HB. 그리고 이 부분 7.11, 여기는 3.56. 여기도 BCS는 등분 바중이 들어오고, 3kN. 자, 5m, 5m, 8m죠. 똑같이 VA가 생기시며 HA, HA 7.11, 3.56. 따라서 시그마 MB는 3.56 더하기 7.11 맞죠? 마이너스 HA의 O는 0. 따라서 HA는 2.13kN. 시그마 MC는 3.56 플러스 VA 8 마이너스 2.13 곱하기 5 플러스 7.11 마이너스 2분의 3 8의 제곱은 0. 따라서 VA는 12kN 위로. 이게 나온 겁니다. 따라서 힘, 모멘트, 엠비 다시는
3.56 플러스 12 곱하기 4 마이너스 2.13 곱하기 5 마이너스 2분의 3 4의 제곱은 16.91 km/m. 한번 도식화시키겠습니다. A, B, B-C, D. A, B, B-C, D. 자, SFD. 마이너스 2.13 킬로뉴턴, 12 킬로뉴턴, 마이너스 플러스 12 킬로뉴턴.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13. A는 플러스, 여기는 3.56 킬로뉴턴 미터, 7.11 킬로뉴턴 미터, 마이너스. 그 다음에 A가 제일 맥심이죠. 16.91 킬로뉴턴 미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7.11 km/m 플러스 마이너스 3.56 km/m. 자, 힘 모멘트도 자, 자유면적에서 HA, VN하고 그다음 힘 모멘트 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모멘트 분배법입니다. 모멘트 분배법. 먼저 강비 분배율을 구하고 난 다음에 하중항을 통해서 모멘트 분배를 하게 되면 각 부재별로 이런 식으로 다 구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힘 모멘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6월 12일 새벽 1시 36분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